밤 9시쯤입니다. 길이 넓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긴 대전이에요. 시간이 잘못됐네요. 밤 9시경이라는데. 아우, 이게 뭐야? 제한 속도 60. 잘 가고 있는데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와? 왜? 여기 인도가 여기 있네, 바깥에. 아, 인도가 있는데, 저수 왜, 왜? 아, 그저, 아, 가더라도 똑바로 가지. 여기서, 야, 들어오네요. 아이고, 이런. 보험사에서요, 불박자 60, 보행자 40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는 앞을 잘 보고 갔고요.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툭 들어오는데 저를 어떻게 피하나요? 제차 수리비 400만 원 나오고, 과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불박자 잘못 있는지 없는지를 해볼게요. 누가 더, 보험사는 불박자가 더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 불박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아, 90%는 잘못이 없다. 10%는 잘못이 있다. 참 어렵죠? 제가 이분한테, 저, 언제 저 사람 발견했나요? 좀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아, 안 올라왔네. 언제 발견하셨는지. 만일 여기에서 갑자기 툭툭 들어왔으면 이거 백대빵이에요. 근데 여기서 걷고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네, 걷고 있네요. 걷고 있어요. 예. 저 화단 쪽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사람 걷고 있어요. 걷다가 쑥 들어왔어요. 물론, 여기 어둡죠? 여기 묻혀서 잘안 보이겠지만, 가로등이 있어요. 불박자 전조등이 있고요. 속도 빠르지 않고요. 그럼 이게 보였어야 된다. 법원에 가면 그렇게 봅니다. 법원에 가면. 저 보행자, 길 가장자리, 인도를 놔두고 왜길 가장자리로 가지? 위험하게? 지금쯤 여기쯤 보이는 것 같아요. 잘은 안 보이지만. 저 사람 왜 저리로 갈까? 왜 여기로 갈까? 그러면 술 취했겠지? 술 취했으면 흔들흔들 할 수도 있지? 그럼 옆으로 피해가든가 아니면 혹시 몰라서 빵 하든가 속도를 줄이든가. 그래서 이번 사고, 아까 여기를 걸어가던 사람 충격했으면은 걸어가던 사람 30% 근처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그보다는 더 잘못했어야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법원에서 저 정도면 한40% 볼까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불박자 60, 갑자기 들어온 저 주치자 40 보는데요. 그 정도 볼것 같아요. 제 소송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은 저 시커매서 안 보이지,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앞을 잘 봤으면 보였어야 된다라는 거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후다닥 뛰어들어서 백대 빵이에요. 근데 여기 걸어가고 있는 사람, 저 뭐야?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다가 넘어지면서, 저 사람이 넘어지면 여기 인도턱에 머리 붙이면 죽어요. 무죄 안 나와요. 밤에 저렇게 술 먹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요, 요쪽, 중앙분리대도 화단이 있네요. 요쪽에도 또 인도 쪽에 화단 있죠? 안 보이죠? 이럴 때 가운데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가 지금 40% 본 거는요, 여기 택시 잡으러 있다가 건너는 무단횡단자. 그랬을 때요 정도 길이면 40 봐요. 지금은 이제 좀더 판사들이 좀더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 또는 그보다 조금 더볼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던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거랑. 저기서 보세요. 저 무단, 왜 들어오겠어요? 무단횡단을 걸어 들어오는 거죠, 무단횡단.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를 놔두고 길 가장자리에 사람이 있을 때는 대비하세요. 걸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택시 잡으러 서 있는 사람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쪽에 택시 안 잡히면 저쪽으로 가요. 역시 이런 경우에도 과연 내가 잘못이 있는지, 무죄 주장을 해야 되겠죠. 과연 내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도 무죄는 안 받아들여져요. 만약에 사망했다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형사비가 필요합니다. 또는 형사비가 안 되고 공탁이라도 필요해요. 불박차 잘못이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 안 되고 공탁도 안 되면 혹시 실형 선고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형사비 또는 공탁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해주는 그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상대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주는 민사적인 거고요. 운전자보험은 내가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또는 무죄 다투기 위해서 형사합의금, 벌금 지원해주고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운전자보험은 가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필수예요. 그리고 옛날에 가입하셨던 2020년 이전에 가입했던 것들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형사비금이. 그거 갖고 형사비야 요즘 안 돼. 왜냐면 요즘은 전부 다 1억 내지 2억 되거든요. 2022년도 거는 2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억, 2억에 합의되는데 당신은 왜 3천만 원이야? 나 합의 안 해줘. 그래서 어디서 돈을 빌려서 겨우 8천만 원, 1억 그래서 합의하는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